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채권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단기 금융 시장에 대한 공부를 했죠. 잠깐 앞으로 우리가 더 배울 거를 말씀드리면,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금융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단기 금융 시장 지난주에 했고, 이번 주에 채권 시장, 다음 주에 주식 시장, 그 다음에 모기지 시장 얘기를 하는데, 모기지 시장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인데요.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금융위기에 그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증권화 과정 같은 얘기는 꼭할 필요가 있어서 또 우리나라 그 부동산 거품 얘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관련지어서 우리나라 주택담보 대출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환시장, 그 다음에 국제금융 시장 얘기를 이제 마지막 그 주제인 국제금융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같이 할 예정이에요. 자, 오늘 배우게 될 채권 시장은 지난주에 배웠던 단기 금융 시장과 비교를 하면 기본적으로 단기 금융 상품도 채권이고 오늘 배우는 채권도 채권이고 그럼 그둘 사이의 차이가 뭐냐? 만기가 다르다는 게 이제 중요한 차이입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단기 금융 상품의 그 채권 종류인데, 단기 금융 상품도 그것의 만기는 1년 이하인데 반해서 오늘 배우게 될 채권 시장의 채권은 만기가 1년 이상인 채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기가 더 길다.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기 금융 상품의 채권과 같은 채권이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이런 얘기도 계속 이어집니다. 먼저 이제 금융시장을 구분을 할 때, 우리가 단기 금융시장을 영어로는 머니마켓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머니마켓. 그 다음에 머니마켓과 대조가 되는 게 캐피탈 마켓입니다. 여기 주제가 지금 캐피탈 마켓으로 나오는데 그 차이는 뭐냐? 머니 마켓은 거래되는 금융 상품의 만기까지 기간이 1년 이하고 캐피탈 마켓에서 거래되는 금융 상품의 만기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다. 그런데 캐피탈 마켓에서 거래가 되는 대표적인 금융 상품이 주식과 채권이 있다. 주식, 채권. 따라서 주식 시장, 채권 시장이다. 캐피탈 마켓에서 거래가 되는 대표적인 금융 상품인데 여기서의 채권은 단기 금융 상품, 이 머니 마켓에서 거래가 되는 단기 금융 상품과 비교할 때 만기가 1년 이상이라는 얘기죠. 주식도 그럼 주식의 만기는 어떻게 됩니까? 주식은 만기가 무한대예요. 회사가 망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만기가 1년 이상으로 보는 거죠. 자, 이제 그 얘기를 여기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건 주식과 채권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자본시장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본시장에 있어서의 금융상품의 주 공급자는 누구냐? 일단 기업이 있을 거고, 정부가 이제 주식 발행하는 경우는 드물죠. 주식의 경우, 채권의 경우는 정부도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파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주식 채권의 공급자는 일단 기업으로 보시고, 그죠? 자금 조달을 위해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권의 경우는 정부도 중요한 그 채권을 활용해서 자금 조달을 한단 말이죠. 재정 적자 같은 것들이 다 이런 그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통해서 그 재원 조달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수요자는 누구냐? 자본시장의 수요자는 투자자라고 보면 되겠죠. 여러분이나 저 같은 투자자도 있고, 이건 뭐 개인 투자자고, 기관 투자자. 그래서 기관 투자자는 이제 뭐 금융기관으로 봐야죠. 그리고 이제 그 자본시장이 이제 그 대표적인 상품이 주식과 채권이기 때문에 이제 채권시장, 주식시장을
얘기하기 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이제 자본시장 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이건 채권이건 이게 이제 같은 자본시장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주식이건 채권이건 하여튼 자본시장은 기본적으로 발행시장과 자본시장은 영어로 캐피탈 마켓이라고 했죠. 자본시장은 기본적으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나눕니다. 유통시장으로 나눠요. 여기 발행시장을 프라이머리 마켓이라고 했죠. 그게 주식이건 채권이건 똑같습니다. 처음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을 하는, 발행해서 그게 거래되는 시장이 바로 발행시장입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처음 기업 공개를 하고 IPO라고 들어보셨어요? Initial Public Offering, IPO. 그게 다 발행시장이죠. 근데 그렇게 발행된 주식 채권이 거래가 되는 시장은, 유통이 되는 시장은 Secondary Market이라고 해서 유통시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통상 주식 채권을 사면은 공모주 같은 경우는, 공모 주식 같은 경우는 발행시장을 통해서 사게 되겠지만 대부분의 주식 또는 대부분의 채권은 유통시장을 통해서 사게 되는 겁니다. 일단 처음 발행되는 주식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 발행시장. 그렇게 발행된 주식 채권이 유통되는 시장은 유통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유통시장은 또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이건 주식 채권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유통시장이 특별히 정해진 장소가 있으면 그 시장은 우리가 거래소 시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exchange market이죠. 거래소 시장. 거래소 시장이다. 여의도에 있는 증권거래소가 특별히 정해진 장소. 물론 요새는 이제 다 현대화돼서 그 어떤 전자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그게 실제로 매매가 일어나지만 그래도 하여튼 그 여의도라는 장소가 있고 뉴욕이라는 장소가 있고 그곳에 거래소가 있잖아요. 그렇게 특별히 정해진 장소를 통해서 거래가 일어날 때 우리는 거래소 시장이다. 근데 이 거래소 시장은 유통시장입니다. 그다음에 특별히 정해진 장소가 없으면 그 시장은 장외시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장외시장. 그래서 이 거래소냐, 장외시장이냐, 이것은 유통시장에 대한 구분입니다. 영어로 거래소 시장은 exchange market이고, 거래소가 exchange입니다. 영어로는. 장외시장은 영어로 over the counter market이에요. 이런 게 카운터거든요. 이런 거를 넘어서 이 카운터를 사이에 두고 거래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미는 특별히 정해진 장소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뭐 전화로 거래를 하거나 컴퓨터로 그 거래,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특별히 정해진 장소가 없이 어느 곳에서건 거래가 일어날 수 있으면 그건 장외시장이에요. 영어로는 over the counter market, 줄여서 OTC market이라고 합니다.